제거 후 이틀 후에 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상처 부위 딱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고 일부러 떼지는 마세요. 통풍경이나 사우나는 수술 후 한 달 뒤 가능합니다. 어깨 보조기의 경우 팔걸이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션과 같이 생긴 패드는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팔을 자연스럽게 벌려주어 수술 부위의 장염이 긴장감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최소로 유지하여 치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팔걸이는 엄지손가락 거리를 포함하여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안정감 있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착용 방법은 첫째, 수술한 어깨 부위의 팔을 다른 팔로 붙여주고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패드의 끝은 배꼽을 넘어가지 않고 수술한 주먹의 손이 주먹 상태에서 배꼽 부분까지 위치하여 보조기의 위치가 살짝 옆으로 오도록 합니다. 이때 어깨는 바로 옆이 아닌 약간 앞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패드를 허리에 밀착시켜 허리끈을 조여줍니다. 세 번째, 팔꿈치 관절을 자연스럽게 굴곡한 자세를 유지하여 끈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보조기가 신체의 앞으로 오거나 뒤로 밀리는 자세는 수술 부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보조기에 착용 시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 자각 운동을 정해주는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에서 3회 이상에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은 통증이 느껴지실 만큼 무리하게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Oh my God.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수술 후 약 2개월에서 3개월간은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어깨보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삼가셔야 합니다.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주치의 처방에 따른 진통제 및 소염제 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감기 증상이 없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수술 부위에 발적 및 분비물이 나온다면 이것은 염증 소견일 수 있으니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 또는 저희 세운병원에 연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